반갑습니다. 뉴욕캐리 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히 대통령 선거에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가짜 뉴스 또한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도대체 왜 이렇게 까다로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지금 현재의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률, 즉 표가 반반 똑같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소재에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후반부터 돌려서 그쪽부터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미국인도 모른다는 한 달 후에 미 대통령 선출 방법. 자, 최다 득표자로도 떨어질 수 있는 복잡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표를 많이 가졌는데 왜 떨어져? 이게 우리 통례이죠. 상식적인 선인데 선거인 단은 538명입니다. 과반인 270명이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죠.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박빙이고 혼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약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이고는 있지만 오차 범위 이내죠.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은 패배한다면 투표 부정 때문일 것이다 라면서 벌써 대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 말하고 있는 이 골치 아픈 대통령 선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복잡해서 미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대선은 한 표라도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이기죠. 하지만 미국 대선은 최다 득표자라도 떨어질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주마다 다른 대선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법입니다. 연방제도, 연방국가이죠. 즉, 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50개 주가 플러스 되면서 이루어진 국가. 그래서 연방법이 있고 스테이트 로, 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법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주별로 방식과 법이 틀리죠.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방식에 있어서도 주별로 선거 방식이 틀립니다. 50개 주라서 50개 방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연방법, 주법에 따라서 헌법이 각 주의 권한을 일임하고 있어서 후보의 선출과 등록, 투표에 대한 방법과 시점, 그러니까 시간이죠. 개표 방식 등이 주마다 다릅니다. 규칙은 주의회가 정하기 나름이죠. 공천은 선거할 때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공천. 뭐 한국에서도 요즘에 공천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아실 텐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선거를 할 때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일, 공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출천을 할 때의 이 상황을 뜻하며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금방 잊어먹으셨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추천할 때를 보통은 뜻하는데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선 방식도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뒤 중지를 모으는 코커스.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죠?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커스, 자 정확한 스펠링은 CAUCUS 당원대회라고 합니다. 코커스는 아메리칸 원주민 알콘킨족의 언어입니다. 추장회의를 뜻하는 게 되고요.
특정 정당에 등록된 사람들이 체육관이나 학교 등 주 저녁에 마련된 여러 장소에 모여서 토론 후에 지지할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머리는 뭔가요? 프라이머리는 예비선거입니다. 이 예비선거는 주정부가 설치한 투표소가 있고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각 정당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코커스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이 때문에 통상 코커스보다 중도층의 표심이 더 잘 반영된다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각 주에서 코커스보다 프라이머리를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대선의 개표 방송을 보신 일이 있으시죠? 미국 지도를 딱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당의 후보가 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색깔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됐죠, 대한민국도. 그래서 색을 정해서 지도를 물들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죠? 파란색입니다.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은 뭐죠? 빨간 색깔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위인 곳은 블루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공화당이 우위인 곳은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립니다. 블루 스테이트로는 어디가 대부분 항상 블루 스테이트일까요? 서부에서 봤을 때는 해안가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주, 북동부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 주 등이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텍사스, 켄터키, 사우스 캐롤라이나 같은 남부 지역의 주들은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이블 벨트. 보라색도 있습니다. 민주공화당 어느 한 곳에 뚜렷한 우위가 없이 선거할 때마다 구도와 이슈에 따라서 판세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곳들인데요. 바로 퍼플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경합주, 즉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다 득표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에서 직접 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먼저 그 선거인단이 민의를 대변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직접제가 아니라 간선제.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콜롬비아 특구로 얘기를 하는데요. 구성된 연방국가이죠. 각각의 주가 중앙정부의 산하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각 주의 독자성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는 복잡한 구조일 수밖에 없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선거제도를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라고 평합니다. 미국의 언론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미국의 대선이죠. 과거에 미국의 대선에서는 전체 투표수가 적은 후보가 승리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인데 득표수가 적은 후보가 오히려 승리를 한 경우, 누구죠? 2016년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약 300만 표 앞서고도 패했습니다. 일단 최다 득표자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전원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선거인단은 숫자가 총 538명입니다. 전체 상원 의원 수는 100명, 인구에 비례한 하원의 의원수는 435명, 특구인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 3명까지 모두 합한 것입니다. 메인, 네브라스카주 두 곳을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 DC는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싹쓸이해가는 승자 독식제 방식입니다. 총 538명 중에 과반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매직 넘버라고 합니다. 매직 넘버는 270명이 되는 거죠. 11월 5일 개표 방송 내내 앵커와 기자들이 이 숫자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 숫자가 270명.
개표 결과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별 선거인단의 숫자가 다릅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의 수는 연방 상원 의원 2명과 인구 비례에 맞춰서 그 할당된 하원 의원을 정하는데요. 인구가 3,900만 명인 캘리포니아가 5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같은 데에는 선거인단이 3명이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위 10여 주에서 10개 주에서만 승리하면 나머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드려도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게 진짜의 정리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대표적인 간접 선거 방식이고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 즉 영어로는 Electoral College라고 해서 선출이 됩니다. 다음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특징에 대해서 절차와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유권자들이 선출을 해놓고 각 주의 선거인단의 수는 그 주의 연방 상원 의원 2명과 하원 의원 수, 그것은 이제 인구의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합계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선거인단이 54명, 24년도 기준입니다.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는 3명입니다.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 주의 승자 독식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 독식 제도, Winner Takes All이라고 해서 그 방식으로 선거인단이 배정이 됩니다.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는 예외로 주 전체와 각 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을 나눠서 배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 절차이죠. 예비선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비선거 및 코커스, 각 정당은 예비선거나 코커스를 통해서 각 주의 대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이 대의원들은 이후에 열리는 정당의 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합니다. 전당대회는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각 정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하고요. 본선거가 있겠죠. Gener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날 화요일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본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선거인단의 투표는 12월 중순에 선출된 선거인단이 각 주에 모여서 대통령을 공식 투표로 선출하는 그런 개념. 이때에도 보통 유권자들이 선택에 따라서 투표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확정하죠. 의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대통령을 확정합니다. 이제 보통 12월 말, 1월 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쟁점과 논란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불균형이다, 이건. 일부에서는 선거인단 제도가 인구가 적은 주의 영향력을 아주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득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의 패배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16년도가 그렇죠. 승자 독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자 독식 제도는 특정 주에서 소수 후보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결론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복잡한 절차와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전국의 득표와는 별개로 각 주의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선거인단의 숫자가 270명으로 해서 무승부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두 후보가 선거인단을 절반인 270명씩 확보를 한다면 무승부가 될 수 있겠죠. 다시 투표를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하원에서 정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12조는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한 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상원과는 달리 하원에서는 연방제 특징을 살려주고 각 주가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25표로 동수가 나오면
26표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합니다. 위 역사상 이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지막 절차는 상하원 합동회의 투표 결과 인증이 되는 거고요. 2024년에는 전 세계 76개 나라가 선거를 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0억 명 이상이 투표를 하는 지구촌 선거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4월에 총선이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 치렀는데 76개 국가 선거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현재 쌓여있는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한미 통상 문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외교 문제 등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렸어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나으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두 후보 중에서 여러분들의 지지하시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되시는 그러한 과정에 앞으로 한 달, 준비의 그 한 달 열심히 응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의 눈술 속에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능력 기다린 삶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능력 기다린 삶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나은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